일본 1초가 급박한 화재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달렸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숙달된 소방 기술이 필요한데요. 전북 소방본부가 화재 진압 분야 도내 최강팀을 가리는 소방 기술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에 엄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봉사장 준비하래, 준비! 시작 신호와 함께 소방 호스가 바닥에 펼쳐지고 소방대원들의 전력 질주가 이어집니다. 일사불란한 호스 결합과 조준. 불과 20여 초 만에 화재 원점에 소방수가 분사됩니다. 이번엔 건물 2층에 불이 난 상황. 일부 소방관이 사다리를 이용해 먼저 진입하고 아래에선 장애물 절단과 진압에 필요한 장비들을 올려줍니다. 임무를 마친 소방관들의 온몸엔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한 1개월 이상 훈련을 했는데요. 막상 그 평가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당황해가지고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해서 만족합니다. 전북 지역 최고의 화재 진압팀을 가리는 자리. 이번 소방기술 경연대회에는 도내 13개 소방서에서 선발된 진압대원 72명이 참가했습니다. 평가는 최대한 빨리 소방 호스를 전개해 방수하는 속도 소방,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화재 진압 전술 두 가지로 진행됐습니다. 소방 전술 능력 향상을 통한 현장에 강한 소방관을 양성하고 전국 소방 기술 경연대회 참가 선수 선발을 위한 자체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위를 차지한 진압팀은 오는 6월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전라북도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전국 대회 우승 팀원들에게는 1계급 특진의 영예도 주어집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화재 진압 분야 외에도 화재 조사, 구조, 구급 전술, 최강 소방관 등 매년 다양한 분야 소방 경연대회를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35번째로 진행됐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